오늘은 where we going? 라마? 오늘은 라마 아일랜드라는 데를 가는데 어제는 걸을 각오를 안 했는데 2만 불 걸었는데 오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there will be some walking. 어제 휴족 시간 붙이고 잤는데도 발이 지금 뽀개지게 아픕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운동화를 신고 가방도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카메라 가방 백팩을 메고 나가볼 거예요. 카오룽 샹그리아 호텔에서 페리 터미널까지 살살 걸어갑니다. 준비 운동. 오늘 홍콩 날씨 너무 좋아요. 호주에서는 없어서 늘 궁금했던 은커피. 시어머니랑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홍콩 섬에서 라마 섬까지는 약 40분 정도 배를 탑니다. 홍콩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라마 섬. 면적은 13.5 스퀘어 킬로미터, 길이는 7km 정도예요. 이걸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윤발 형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로컬 식당에서 밥부터 먹을 거예요. 해산물이 엄청 신선합니다. 생선찜, 조개 요리, 맛있는데 마늘이 산 같아요. 두부 요리, 한국인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탕수육, 시아버지가 꼭저 먹으라고 시켜주세요. 마늘이 미친 듯 들어간 야채, 디저트 볶음밥.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하루 라마섬을 걸으며 담은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이날 거의 하루 1000칼로리를 태웠는데요. 제가 할수 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며 천천히 걷는 날 기다려주는 남편. 조금 걷다가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러분이 커피가 10,000원짜리 커피입니다. This coffee is 58 Hong Kong dollars. That's about 11 Australian dollars. 이 종이컵에 들은 커피가 한 10,000원 정도 해요. 더럽게 비싸네, 진짜 물가. 홍콩 물가 진짜 미쳤네. 무슨 막 호텔에 무슨 고급 그런 카페가 아니라 저희 지금 여기 섬에 그냥 이 바깥에 처먹 같은 데서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맛있으면 용서가 되는데 맛이 없어요. 자판기에서 그냥 뽑아낸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Someone never ends. 이대로 한 2주 지나면은 살이 엄청 빠질 것 같아요. 동네 멍멍이가 크리스마스라고 목도리 한거 너무 귀여워요. 아니, 좀 전에 그 카페에서 커피가 거의 10,000원인데 종이컵에 무슨 자판기 커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리고 막 WTF라고 비싸다고 욕했는데 인스타에다가 올렸다고 보고서는 그 10% 할인해줬습니다. 제가 홍보해주지 않았나요? 되게 미안하네. 이 그 라마 아일랜드는 슈퍼마켓이 없대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홍콩 메인 아일랜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려서 점심 먹었고 약간 걸었다가 커피 마시고 이제 다시 1시간짜리 트레킹 코스를 하러 갑니다.
이곳에는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예,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을 본 사람에겐 행복과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섬의 반대편 쪽 피어까지가 1시간 정도래요. 그래서 쭉 천천히 구경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사원이 저기 보입니다. 멍뭉이 변소. 일본군들이 만들었던 동굴이에요. 지금 걷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시어머니 뒤에서 뛰어오고 계십니다. 칠순 시어머니 날아다니셔요.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분명히 이제 내리막길이라 그랬는데 오르막길 같은데 곱부로에 담긴 풍경이 이 정도네요. 정말 아름답죠? 뷰는 멋있는데 야, 할 말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다 걸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가네요.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와이프 잃어버릴까봐 계속 체크 중입니다.
렌트 보세요. 지금 베드 3베드 짜리인데 한 달에 렌트비가 돼요. 홍콩 달러. 여기는 참고로 메인 홍콩 아일랜드가 아니고 되게 멀리 페리 타고 40분 왔는데 진짜 미친 집가 홍콩. 라마섬은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한창 꽃 좋아하실 나이. 개인용 후레쉬 달고 다니는 동네 개님. I think all the dogs know their way around very well. 저녁 식사까지 하고 밤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 사람이 무지 많아요. I'm gonna hit the bed. Bedtime. 빨리 자야 합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과 일정이 또 있거든요.